고르신 거를 일단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미리 아까 세 분이 골라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제가 일단 킹메이커로 4행시를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운을 좀 띄워주실까요? 킹. 아, 떨리네요, 근데. 잘해야 될것 같아서. 킹메이커는 네. 메이저 영화잖아요. 어때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감독님 어때요? 예? 안 됐어. 괜찮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킹메이커는 메이저 영화잖아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멋진 영화는 커. 커다란 스크린에서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세 분에게도 잠시 뒤에 요청을 드릴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세 분이 4행시를 꼽으셨거든요. 우리 같이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 설경구 씨 저부터요? 먼저. 네. 하나, 둘, 셋, 킹! 킹스맨, 스파이더맨, 매트릭스를 비롯한 외국 시가 아니고 산문이에요, 산문. 외국 영화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편지 아닌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매! 매우 잘 됐습니다. 여기 매가 이 매가 아니고 매인데 저도 이렇게 씁니다, 매를. 아니, 아까 아, 매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월 설 연휴 개봉, 설에는 역시 국내 영화죠. 하나, 둘, 셋, 이! 이선균, 설경구 주연의 킹메이. 하나, 둘, 셋, 커! 커. 1월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영화 보러 갈게요. 아이디도 읽어주세요. 아이디 제 팬분인 것 같습니다. 꾸꾸 사랑해. 아니, 너무 스윗하게 아이디 읽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꾸꾸 분이십니다. 사랑해. 꼭 정말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정도면은. 이번에는 우리 이성균 배우님이 고른 4행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킹! 킹메이커 2022년을 여는 하나, 둘, 셋, 매! 메인 한국 영화. 그리고 하나, 둘, 셋, 이! 이제 개봉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커를 다시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커! 커버 없이 직진으로 쭉 흥행길만 걸어요. 흥행길만 걸어요. 아이디도 읽어주세요. 네, 아이디 킹맨입니다. 킹맨. 킹맨님. 아마 지금 써주신 분들이 다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변성현 배우님의 4행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경구 씨가 띄워주세요. 킹! 킹메이커 개봉은 2022년 설 연휴. 매!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어디에서든지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 이성균 설경구의 연기가 마음에 커! 커다란 파문을 만들 것입니다. 아이디 으쓱으쓱 어피치 님이십니다. 와, 다들 감동적으로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유독 감독님의 그 아이디는 다 특이하네요. 아까 뭐, 뿡뿡이부터 시작해서, 으쓱으쓱 어피치까지 있는데, 이제 관객분들의 사행시를 들어봤기 때문에, 세 분의 사행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전에 네. 다른 매체에서 했는데 그걸 또 하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복잡해요, 머리가. 아직 해보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같이 외쳐볼까요? 킹! 킹메이커. 매! 메시지 이야기. 끝이에요? 스타일도 있고, 스타일도 있는 이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커 커플, 온 가족, 15세 이상 모든 분들 오셔서 네 완성해 주십시오. 거의 오늘의 포인트는 15세 이상이네요. 15세 이상. 모두 와야 된다.
이제 이성균 씨 가볼까요? 예, 저는 전에 했던 거 그냥 할게요. 저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갖고. 좋아요. 킹! 킹메이커. 매. 메이드 바이 변성현. 오, 멋지다. 이. 이제 좀만 기다리세요. 설 연휴 개봉. 커. 컴온. 메이드 바이 변성현 되게 감동일 것 같은데요, 감독님? 그쵸? 뭔가 진짜 타이틀처럼 너무 멋진데요? 이제는 감독님 차례예요. 준비되신 거죠? 예. 가볼게요. 킹! 킹메이커는 네? 메가박스가 투자 배급한 영화입니다. 너무 감동이다 해서 너무 웃긴다. 2! 이제 개봉하려고 했는데 아! 커! 커다란 유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아! 우와! 감독님! 되게 생각 안 하신 것처럼 하시면서 센스 있게 또 꾸실꾸실님이 준비했다 100% 미쳤다 찢었다. 그리고 창대 안에 왓데이님이 무심하게 잘해서 화가 난다고 천재 아들이다 이런 거 얘기 남기셨는데요. 저희가 대기실 사진을 하나 더 올려주실 건가요?